좋다. 나는 초보에 이런 가정용기신 한 대뿐인데 자유학사신 분 손. 안녕하세요. 손사 손녀입니다. 손 드신 분들 요 다이마루 원단 어따 짱구가 드셨을 텐데 그거 꺼내오세요. 제가 오늘 이 다이마루 원단 가정용기신 한 대로 써먹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도 반바지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반바지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반바지 이외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하는 방법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방법을 다 찾게 되면 그때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통솔과 지그재그예요. 먼저 통솔은 우리가 이 가정용 미싱 한 대로 할 거니까 오버록이 없이 그 오버록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지그재그 가감질은 우리가 이 다이마루처럼 이렇게 신축성 있게 늘어나는 원단은 그 일반 박음질을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지그재그 박음질이 그 이 신축성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옷이 다 이렇게 지그재그 박음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허리 부분이라든지 밑단 마감할 때 지그재그 박음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다가 승질나서 던져버릴 수 있는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다이마루 원단 자체예요. 이 원단 자체의 문제거든요. 이 원단이 잘 말려요. 이 늘어나잖아요. 이 늘어나고 이래서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얘가 바늘을 붉은 걸 써주면은 구멍이 뽕뽕 뚫리기 때문에 그거는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 가는 거 써줘야 되고요. 이 원단 자체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이 멘붕이 와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되돌아받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시작할 때 엄청 씹혀요. 그래서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고난이도가 저는 허리 밴드 박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정용으로 밴드 박는 게 좀 힘들어요. 특히나 밴드를 위에 사이즈, 허리 사이즈에 맞게 당겨서 박아줘야 되는데 그때 잘못하면은 바늘이 휘거나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 힘 조절 잘못하면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때 승질나서 던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아시고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안 되더라도 내가 초보라서 그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동민이 분들, 이 초보분들, 이 다이마루가 내가 초보라서 얘가 허접하고 이렇게 다루기 힘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얘가 원래 다루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허접해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저랑 만드는 거는 나와 내 가족만 집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남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도 입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썩혀두는 것보다는 써먹는 게 낫잖아요. 요거 반바지 만드는 거 그리고 잘만 하면 집에서 뿐만이 아니고 속바지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트렁크 대용으로도 제격이에요. 오늘 저랑 같이 요 다이마루 원단 살려보자고요. 원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인용 할 만한 원단은 아니잖아요. 저희 딸 거 반바지 만들어 볼게요. 반바지 패턴 없으신 분은 저처럼 기성복 바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기성복 바지로 패턴 옮기는 거 더 자세히 필요하시면 제 영상 중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바지 패턴 옮기면서 통을 살짝 키워줬어요. 저는 바지를 이용했는데 반바지 가지고 하시면 더 수월하게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바지 길이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되고요. 허리에 들어가는 밴드 폭 2배만큼 여유 주시면 되는데 저는 2cm라서 4cm 여유 줬어요. 나머지는 통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cm씩 더 여유 줬는데 저는 1cm 감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리진 않았어요.
밑단은 여유분 포함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냥 선대로 잘라줬고요. 이제 연결 작업해줄 건데 통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겉과 겉이 아닌 안과 안이 마주보게 해야 돼요. 앞중심선부터 연결 작업해줄 건데요. 아직 1cm 감이 없으신 분은 저렇게 박음선 그려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다이마로 원단이 되돌아받기 할 때 잘 씹힌다고 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돌려주세요. 이제 쭉 박아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중간 시침핀 미리 빼가면서 박으셔야 돼요. 가정용은 힘이 약해서 시침핀을 못 이기거든요. 마무리할 때도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돌려주세요. 이제 뒤쪽 힙 중심선도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1cm 감이 생기시면 이렇게 박음선 안 그리셔도 돼요. 통솔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시접 잘라내야 되는데요. 0.5cm 남겨두고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제 뒤집어서 시접 안 보이게 감싸서 박아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통솔이에요. 쌈솔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쌈솔은 처리 방식이 다르죠. 이번에도 되돌아받기 대신 이 방법으로 해줬고요. 간격 0.5cm로 시접 안 보이게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더 힘들어요. 다 받고 뒤집었을 때 시접이 안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보이면 잘못 박은 거죠. 반대쪽 힙 중심선도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잘 박아졌어요. 이제 가랑이 부분 연결해주면 되는데 똑같이 통솔로 처리해줄 거예요. 여기에는 두꺼운 시접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넘기고 겹쳐줘야 돼요. 이번에도 1cm 간격으로 박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되돌아받기 해봤는데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모험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시접 0.5cm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뒤집어서 시접 감춰지게 박음질 해주시면 돼요.
아, 시접 두꺼운 부분에서 저리 못나게 박아졌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남줄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다시 한번 박아주면 돼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잘못 박아지면 절대 뜯어내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서 다시 박아주세요. 왜냐면 원단에 따라서는 이 바늘구멍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모양 좀 나오죠? 다음으로는 허리 밴드 연결해주는 작업 해줄 거예요. 저는 정성스럽게 X자로 박아줬는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한 줄만 박아주셔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밴드 허리에 고정시켜줄 건데요. 먼저 앞뒤 중심이랑 양옆 총 4군데 열펜으로 표시하고 시침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박아줄 거예요. 시침핀으로 고정하고 이제 재봉틀로 박아줄 건데요. 땀폭 제일 넓게 설정하고 박아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일 승질나는 구간인데요. 밴드를 당겨주면서 박아야 되는데 이게 팔도 상당히 아프고 자칫 힘 조절 잘못하면 바늘이 휘거나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밴드를 나중에 넣어주는 더 편한 방법도 있지만 요게 허리 주름이 더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이 부분은 안으로 접어들어가서 안 보이는 부분이라 삐뚤빼뚤하게 박으셔도 돼요. 자, 이제 지그재그로 설정 바꾸고요. 두 번 접어서 박아줄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게 시접 부분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저렇게 제끼고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포개서 박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밴드 당겨가면서 박아줄 건데요.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좀 예쁘게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도 밴드 당기면서 하느라 팔이 좀 아프실 텐데 예쁘지려면 고통은 좀 감수해야 하는 거 아시죠? 주름 골고루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제 밑단 마감만 해주면 끝나는데요. 두 번 접어서 역시 지그재그로 박아줄 거예요. 이때도 시접 부분 한번 제껴서 두껍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셔야 돼요. 다이마로 원단이 잘 말리기 때문에 두 번 접어박기 쉽지 않거든요. 다림질 먼저 해주시고 시침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지그재그로 박아줄 건데요. 지그재그 땀 폭이나 간격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쁘다 하는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겉에서 보이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예쁘게 박아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렇게 땀이 뜬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늘이 잘 안 먹히는 원단은 원래 니트 바늘을 써줘야 돼요. 집에서 입을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지그재그 박음질로 마감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땀이 떴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완성됐는데 어때요? 집에서 입기 괜찮죠? 보너스 영상으로 짜투리 원단 활용해서 꼬임 밴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달마루는 짜투리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되게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원단 뒤집을 때 저는 고무줄 끼우개 사용했어요. 요건 쉬워서 영상만 보셔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설명은 생략할게요. 어때요? 쉽죠?